안녕하세요. 히피트니스입니다. 어깨가 이렇게 살짝 앞으로 말리셨다거나 팔을 들어 올리실 때 통증이 느껴지시거나 옷이 자꾸 한쪽으로 흘러 내려가시는 분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어깨가 아프실 때 이렇게 주물러 주고만 있진 않으신가요? 어깨 주변 치료를 오랜 기간 받거나 스트레칭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어깨 통증을 호소하고 계시다면 이번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오늘 저와 함께 집중해 볼 근육은 쇄골하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쇄골하근은 쇄골 바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 팔을 앞으로 두고 반복된 작업을 많이 하시는 주부분들이나 사무직, 핸드폰을 많이 활용하시는 경우에 특히나 긴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드는 궁금증은 어깨랑 쇄골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쇄골 아래쪽에다가 손가락을 갖다 대고 살짝 누른 상태에서 손을 쭉 뻗어 앞으로 밀어내거나 손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모으는 동작을 할 때마다 미세한 쇄골의 움직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미세하기는 하지만 이런 쇄골은 어깨 움직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런 근육이 오랜 기간 잘못된 자세 습관으로 과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어깨의 움직임이 제한이 되고 제한된 움직임은 강제로 하려다 보니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쇄골하근 아래쪽은 경추에 신경들이 지나가고 있어서 여기가 과긴장되면 엄지, 검지, 중지, 손가락에 저린 증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워낙 요즘 컴퓨터, 핸드폰 등을 오랜 시간 보는 사람들이 많기에 어깨에 불편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어깨에 불편감이 느껴지실 때 간단히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쇄골하근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위치부터 알아야겠죠. 쇄골뼈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 손가락으로 뼈를 타고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와 줍니다. 그럼 뼈의 딱딱한 부위를 지나면 쑥 들어가는 부위가 나오는데요. 바로 여기가 쇄골하근 근육입니다. 만약 어딘지 감을 못 찾겠다면 어깨를 대각선 방향으로 쭉 내밀어 보시면은 쇄골이 도드라지게 보이실 겁니다. 그 부위 아래쪽에 손가락을 살짝 짚어주시면은 아래쪽 여기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옆으로 이동하면서 풀어주실 텐데요. 이 부위는 꼭 손가락으로 풀지 않으셔도 되고 둥근 볼펜이나 화장품 뒤쪽 모서리 부분으로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압박되는 느낌이 들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왕복 1회로 총 5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검지, 중지 두 개로 눌러주실 거고 손가락 한 개가 지속해서 이런 식으로 겹치도록 하여 이동하겠습니다. 첫 시작 지점에서부터 이제 안쪽을 꾹꾹 눌러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동을 하시면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엔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위치 잡으시고 자, 하나. 처음에는 위치 잡는 게 살짝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요거는 한 번만 느낌을 찾으시면 다음에는 그냥 눈 감고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셋, 넷, 마지막이요.
다섯.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심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마무리예요. 한번 잘 따라하고 계시죠? 자, 두 번째는 얘를 아까 전에 위치는 똑같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꾹 누르신 상태에서 이 손을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가게 만든 상태로 사선으로 누르고 쭉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고 다시 옆으로 눌러주시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요거를 반복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반대쪽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고 찝고 사선으로 그리고 손을 이렇게 보내주실 때는 되게 짧게 짧게 위로 올린다는 느낌 말고 조금 멀리 보낸다는 느낌. 되게 내가 이렇게 허리춤에서 칼을 이렇게 쑥 뺀다는 느낌으로 멀리 보내주실 거예요. 쭉. 쭉. 둘. 셋. 넷,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다섯. 다 됐어요. 어떠신가요?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진 않으셨나요?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혼자서 스스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